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천 크리스토퍼로 오십시오. 부천 크리스토퍼. 행복이 가장 우선되는 경기도를 위해 기호 1번 저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김혜경 여사입니다. 자, 정면하시고 세레머니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한번 구호해 볼게요. 도지사는 이재명. 부천 시민 여러분, 경기도는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 우리 김만수 시장 제 친구인데 정말 잘했지요? 그런데 도지사가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민주당이라서 만약에 김만수 시장 팍팍 밀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아쉬움을 깨끗이 털어버릴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최대의 지방정부답게 도민의 삶의 질이 가장 높고 우리 경기도의 자원과 기회가 오로지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지방정부가 되는 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순환하는 도로 이름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아니라 경기도 순환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수도권의 공통의 문제를 우리 민주당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모여서 약속하고 앞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 공동체입니다. 교통 문제, 미세먼지 문제, 물 문제, 쓰레기 문제 다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남경필 지사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겨우 마스크나 지급하는 이런 대증요법 하면서 경유버스 싸그리 다 없앤 서울시장 맨날 비난했어요. 경기도에 아직도 경유버스가 4,100대나 있습니다. 사람이 민주당 소속인지 자유한국당 소속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헷갈리십니까? 혹시 집에 계신 다른 분들이 헷갈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국민들에게 권력과 예산을 대신 맡아 행사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불리하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유리하다고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경필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높으니까 박근혜를 지키겠다, 이게 선거의 거의 유일한 모토였습니다. 이 광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했으면 정치인이 끝까지 지키든지 못 지키겠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망쳐먹고 국민에게 쫓겨났으면 그리고 감옥으로 갔으면 같이 감옥은 못 갈지라도 최소한 사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거의 유일한 구호를 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도민에게 약속하고 도의 운명을 걸머쥐었던 사람이 취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박근혜가 좀 불리해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탈출했습니다. 탈당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지만 바른당 똑같습니다. 거기서 좀 진득하게 버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얼른 또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준표가 그렇게 괴롭히고 모멸감을 주는데 굳이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정을 하겠답니다.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빈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빈말 아닙니까, 여러분? 빈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더라도 약속을 어기기를 여반장으로 합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국민에게도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인에게 지금까지처럼 다시 우리 경기도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통째로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 도지사라고 붙여놓고 온 동네에 가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1년 동안 대통령 돼서 왜 경제가 이 모양이냐, 왜 안 좋아지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진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소수 기득권자들이, 이적폐 세력들이 국민을 괴롭히면서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 경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산한 이익과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기회들이 골고루 국민에게,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나누어졌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원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은 바뀌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할 일은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장덕천 후보님 반드시 이번에 민주당 시장으로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냥 이제